투르게네프 원작의 첫사랑 6부작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사랑에 빠진 진아이다는 점점 변해간다. 한밤중 질투와 분노를 느낀 나는 정원에서 그녀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기다린다. 마침내 정원의 한 사내가 나타난다. 나는 경악한다. 그는 바로 아버지였던 것이다. 아침 식사 때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분갈하며 슬쩍 훔쳐보았다. 그러나 아버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침착한 모습이었으며 어머니는 어딘가 초조한 빛이 엿보였다. 진아이다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해버릴까? 이제 두 사람 사이는 완전히 끝장이 나버렸다고. 나는 그녀를 찾아갔으나 그런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마침 공작 부인의 12살 난 아들이 방학이 되어 집에 들어와 있었다. 그녀가 애칭으로 나를 불렀다. 볼로자 씨, 얘 이름도 볼로자예요. 공원 구경도 시켜주고 같이 산책도 다니면서 보살펴주세요. 당신은 친절한 분이니까. 소년의 출연이 나를 완전히 어린애로 만들어버렸다. 나는 소년과 함께 밖으로 나왔다. 나는 어젯밤에 떨어뜨린 나이프를 찾아냈다. 소녀는 그것으로 굽더란 두릅가지를 잘라 피리를 만들어버렸다. 그날 저녁, 나는 진아이다의 품에 안겨 얼마나 슬프게 흐느껴 울었는지 모른다. 난 다 알고 있어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당신은 나를 놀이개를 삼았죠? 내가 잘못했어요. 내 몸속에는 어둡고 악한 기운이 깃들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지만 이제는 당신을 장난감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왜, 어째서인지 당신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겠지만, 그런데 당신은 대체 무엇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 내가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는가? 그녀가 내 얼굴을 바라보고 있으면 나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그녀의 것이 되어버렸다. 어느새 나는 진아이다와 그녀의 동생과 함께 다른 박치를 하고 있었다. 나는 이미 활짝 웃고 있었지만 부어오른 눈에서는 눈물이 한 방울씩 떨어졌다. 실패로 돌아간 그날 밤의 염탐 이후 내 마음속에서는 사랑의 열병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기쁨과 괴로움이 휘오리 바람처럼 불어닥친 일종의 혼돈 상태였다. 하루는 나 혼자 식사를 해야 했다. 아버지는 집에 없었으며 어머니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면서 침실로 들어가 버렸던 것이다. 식당에서 일하는 필립이 말했다. 두 분 사이에 한바탕 큰 싸움이 벌어졌답니다. 마님께서는 주인님께 이웃집 딸과의 교제를 거론하셨어요. 주인님께서는 처음엔 변명하셨지만 나중엔 벌컥 화를 내셨기 때문에 마님이 그만 울음을 터뜨리셨죠. 그런 소동이 일어난 건 발신자의 이름이 적혀있지 않은 편지 때문이에요. 나는 손발이 싸늘해지며 온몸이 이상하게 와들와들 떨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버지를 원망하고 싶진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내 꽃은 한꺼번에 모조리 꺾여 산산이 흩어진 채
짓밟혀버렸던 것이다. 다음 날 어머니는 시내로 이사를 갈 거라고 말했다. 그날 밤 실로 놀라운 일을 목격했다. 아버지가 마레프스키 백작의 팔을 잡고 싸늘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백작, 난 당신과 실랑이 하고 싶진 않소. 다만 한 가지만 확실히 말해두겠는데, 만일 또다시 우리 집에 오면 그땐 창문 밖으로 내던지고 말 거요. 난 당신의 표지가 도대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백작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이를 갈면서 몸을 움츠리더니 자취를 감춰버렸다. 그녀는 아버지가 독신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으면서, 게다가 누구든 이상적인 결혼 상대를 고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터무니없는 짓을 했을까? 자신의 장래를 망쳐버리는 것이 조금도 두렵지 않았단 말인가? 이것이 사랑이다. 이것이 몸도 마음도 바친다는 사랑인 것이다. 때마침 별채의 들창으로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다. 지나이다였다. 나는 그녀를 찾아갔다. 지나이다는 검은 옷을 입고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작별 인사를 하러 왔어요. 아마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겁니다. 나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끔 당신을 골려주긴 했지만 그래도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고약한 여자는 아니랍니다. 내 심장은 이겨낼 수 없는, 뭐라고 말하기 곤란한 힘에 몰입되어 떨리기 시작했다. 내가? 진아이다, 당신이 설사 무슨 짓을 하든 간에, 내가 아무리 당신에게 들볶였다 하더라도 난 평생 당신을 사랑하고 또 숭배할 것입니다. 그녀는 몸을 휙 돌리더니 나를 끌어안고 뜨겁게 키스를 했다. 그 오랜 작별의 키스가 누구를 마음속에 그리고 한 것인지 나로선 알 수 없지만, 나는 굶주린 듯이 그 달콤한 맛에 취해버렸다. 우리는 시내로 이사했다. 나는 쉽게 과거를 잊지도 공부를 할 수도 없었다. 어느 날 우연히 루신을 만났다. 요, 이게 누구야? 여전히 얼굴은 좀 누렇지만 눈 속에는 그전처럼 먼지가 껴있질 않군. 그래, 어때? 공부는 잘하나? 나는 대답 대신 한숨을 내쉬었다. 중요한 것은 쓸데없는데 정신을 팔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거야. 공연이 정열에 휩쓸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런데 자네, 베르그 졸업 소식은 들었나? 어떻게 됐나요? 행방불명이야. 자네처럼 젊은 친구에겐 좋은 교훈이 될 것세. 요컨대 적당한 시기에는 단념을 하고 빠져나와야 하는데 그 친구는 그러질 못했어. 자네는 그래도 용케 빠져나온 모양인데 또다시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게. 나는 이제 걸려들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다시는 그녀를 만나지 않을 테니까. 아버지는 날마다 말을 타고 밖으로 나갔다. 아버지와 나는 강변을 따라 달렸다. 아버지는 낡은 통나무를 높다랗게 쌓아놓은 곳까지 오더니 말고삐를 나에게 넘겨주면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고는 혼자 좁은 골목길로 들어갔다. 한참을 기다렸으나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가랑비가 소리 없이 내리기 시작했다. 갑자기 슬프고 외로운 생각이 들었다. 나는 아버지가 사라진 쪽으로 돌아섰다. 나는 그만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지나이다였다.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그러나 이상한 감정이 호기심보다도 강하고 질투보다도 억세며 공포보다도 더 강한 감정이 내 발을 묶어놓았다. 당신은 떠나야만 해요. 싫어요. 아버지는 이 얘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지나이다는 아버지의 의견에 따르려고 하지 않는 눈치였다. 순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지나이다가 몸을 꼿꼿이 세우고 한 손을 내밀었다. 그러자 아버지가 채찍을 들어올리더니 느닷없이 그녀의 팔꿈치를 때리는 것이었다. 나는 악하는 소리가 터져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지나이다는 꿈틀하고 몸을 떨고 나서 묵묵히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조용히 손을 입으로 가져가 빨갛게 된 채찍 자국에 입을 맞추는 것이었다. 그녀가 매를 맞다니, 그것도 아버지에게? 나는 놀라 정신이 얼떨떨한 채 두려운 마음을 안고 되돌아 나왔다.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나는 넘실거리는 강물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뭘 하고 있는 거냐? 말을 이리다. 등 뒤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는 재빨리 말 위에 올라탔다. 제기랄, 채찍이 있어야지. 채찍이 찰싹하고 그녀의 팔을 후려치던 소리가 귀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몸이 부르르 떨렸다. 비록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라도 그렇게 얻어맞으면 억울할 텐데, 그러면 이것이 바로 사랑이란 말인가? 나는 두 달 후에 대학에 입학했다. 그 후 반년이 지나 아버지는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다. 쓰러진 그날 아버지는 나에게 편지를 쓰다 만 상태였다. 내 아들아, 여자의 사랑을 조심해라. 그 행복과 독을 조심해라.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많은 돈을 모스크바로 보냈다. 그로부터 4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어느 날 저녁, 나는 극장에서 뜻밖의 마이다 노프를 만났다. 자네 아나, 돌리스카야 부인이 이곳에 있다네. 돌리스카야 부인이라고요? 자세킨 공작 부인의 딸 말일세. 우리들이 모두 짝사랑했던 그 여자가 돌리스카야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여기 베테르부르크에 있단 말일세. 남편은 어떤 사람인가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지. 부자고. 한번 찾아가 보게. 자네라면 틀림없이 반가워해 줄 걸세. 두 주일 후 그녀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을 때 나는 그녀가 나흘 전에 아기를 낳다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가슴 속에서 무거운 무엇이 덜컥 내려앉았다. 무심한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는 들었노라. 죽었다는 소식을. 그리고 나도 또한 무심히 그 말에 귀를 기울였노라. 아, 청춘이요, 청춘이요. 그대는 자신만만하고 용감무쌍하다. 그러나 그대의 좋은 시절도 흘러가버려 마침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어쩌면 그대가 지닌 매력의 비밀은 결국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데 있을지도 모른다. 그대의 넘치는 힘을 달리 사용할 길이 없으므로 다만 바람이 부는 대로 흩날려 버리는 데 있을지도 모른다. 나도 역시 그러했다.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첫사랑의 환영을 오직 한 가닥 한숨과 서글픈 감각만으로 간신히 더듬는 주제에 내가 과연 무엇을 바라고
기대할 수 있었겠는가? 지나이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후 나는 스스로 견딜 수 없는 충동으로 말미암아 어떤 가난한 노파의 임정을 지켜본 일이 있었다. 주여, 내 죄를 용서하소서. 최후의 의식의 불꽃이 번쩍했다가 꺼졌을 때 비로소 그녀의 눈 속에서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사라졌다.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지만 그때 그 가난한 노파의 임종을 지켜보는 자리에서 문득 지나이다의 최후가 연상되어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나는 지나이다를 위해서나 아버지를 위해서나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를 올리고 싶은 생각이 간절한 것이다. 뚜르겐에프 원작의 첫사랑 마지막 회를 마칩니다.